Let's keep pushing. Come on. Oh, one more. Aloy. Aloy. Aloy, Mangmak. This is really delicious. Aloy. Just a moment. Just a moment. Yeah, yeah, yeah. 잘. 아고고에서 일하는 모두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비즈니스에 속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아무리 우리 몹쏠들에게 사랑해 라고 속삭여도 그녀들의 머릿속에는 결국 돈밖에 없어. 무엇보다 우리와는 태어난 환경이 너무나 다른 그녀들. 한국 여자들에게 도태남, 루저 이런 소리만 듣다가 찾게 된 태국에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온갖 교태 섞인 칭찬을 고지고대로 믿고 나에게 마치 홀딱 반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야. 시골에서 돈 벌러 나온 그녀들이 일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스폰서를 찾아 안정된 수입을 받는 것이야. 그리고 송금을 해줄 것 같은 호구들을 몇 명 잡는다면 거기에서 천천히 결혼을 전제로 품평을 시작하는 것이지. 물론 그 상대의 조건은 시골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자신이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주는 너그러운 마음씨. 그리고 태국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 압축되기에 이곳은 태국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무엇이든 쉽게 믿지 말길 바래. 그녀와 며칠 함께 지내다 보니 괜찮은 사람 같아? 하지만 우리가 태국에 대해 또한 그녀를 얼마나 알며 이해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 모쏠들이 단기 여행자라면 더욱더 그녀를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과거 이곳의 생태를 알아보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방문했다가 이산 출신 고고바 댄서 여성에게 호구짓당하고 두 번 다시 실패는 없다 라며 다짐하고 다시 찾았지만 당시에 만난 미모의 여성이 레이디보이여서 씁쓸함을 삼켜야 했던 미노스. 이런 굴욕을 안겨준 장소이지만 마치 밤만 되면 나로 하여금 불나방처럼 날아들게 만드는 소이 카우보이. 앞서 경험한 커다란 리스크만큼이나 이곳은 사람을 빨아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지. 태국의 환락가는 성인들의 놀이터, 즉 가짜 연애를 거래하는 장소야. 마음속으로 그녀를 좋아하는 것은 자유지만 연인처럼 행동하는 건 금물이지. 이런 진심어린 경고에도 그녀에게 홀딱 빠졌다면 이제부터 이야기할 그녀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들을 새겨듣길 바래. 더 이상 우리 모쏠 아다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건전한 여행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해. 태국의 업소 여성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어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첫인상은 가장 중요해.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하는 거짓말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어.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신빙성 50%로 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특히 아고고에서 일한다면 그 확률은 올라가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구고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산 출신이 많아. 이산 출신은 대부분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그녀들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일한 경력은 최소 6개월 이상이지. 한국에는 당신이 처음이에요. 먼저 이런 말을 꺼내거나 대화 중에 한국어를 다소나마 이야기하면 거의 10중 8구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이미 잘 간파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지. 함께 가고 싶지만 오늘은 생리, 내일은 괜찮아요. 이건 명백히 겨드랑이 앞내 풍기는 우리 모쏠들 잘못이야. 당연히 우리 모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며 내일은 괜찮아요 라는 것은 오늘은 이미 고객 확보가 되어 있다는 뜻이지. 대학교에 다녀요. 신빙성 0.5%. 태국에서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층의 자녀들이 많아. 그런 아이가 밤에 업소에서 일할 리가 없지.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시골에 내려가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단골과 있으니 당분간 연락하지 마. 혹은 시골에 태국인 남편 또는 남자친구가 있다. 시골에 두고 온 아이를 보러 간다는 뜻이야. 이 외에 태국 여성들은 금을 꽤 좋아하는데 절대 쉽게 사줘서는 안 돼. 우리 모쏠들이 열심히 골라서 그녀에게 선물해도 돈이 떨어지면 그 즉시 현금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 모쏠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같은 감각이야. 이외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모쏠들을 위해 그녀들의 거짓말을 알려주자면 I miss you. I miss your money. I love you. I love your money. I want you to come back to see me. I want your money, so please come back. I have trouble with parents. I want you to send me money. My mobile phone is broken. I cannot call you. I want to buy new mobile phone. Send me money. When you come back Thailand again, I can't take care of you every time. You're my sponsor, ATM. I can use all your money during the